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곧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일본과 미국은 일제히 반응하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일본 고노다로 외교상은 밤 10시 갑자기 한국의 주일 대사를 초치하여 강하게 항의했고 아베노조 미국의 폼페이 장관도 일제히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일 간 지소미아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졸속으로 이뤄진 협정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주고받은 정보에서도 한국이 제공하는 북한 등 정보의 질에 비해서 일본의 정보는 매우 미미하여 문제가 많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전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이유를 들어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 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소미아 종료 발표는 특히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는 올해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그 정보를 일본에 신속히 전달해왔고 미국에는 일본이 취한 불명확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의견을 타진해왔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는 과정에 있어서 명분을 쌓아온 반면에 일본은 정보를 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일본은 안보상의 정보 구멍이 발생한 것이고 미국은 이러한 일본을 걱정하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이해한다는 태도를 처음 보이다가 하루 사이에 바뀌어서 강력한 우려를 표하고 나섰습니다. 그 속내는 예전부터 의도했던 일본 내 중거리 미사일 배치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외교적인 명분이 될 뿐 아니라 사실상 이것이 실현된다면 일본에는 또 다른 엄청난 재난이 닥쳐올 가능성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곧 바로 중국인 관광객 급감입니다. 아마도 일본은 한국의 사드 배치 때와 같이 중국인들의 불매운동에 직격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청와대가 발표한 이번 지소미아 종료 전문은 국제사회에 대해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부분으로 일본과 미국의 외교 방향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조국 후보에 대한 여론이 뜨거워 보입니다. 조국 본인보다도 그 가족들을 향한 인신공격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지소미아 카드를 조국 후보와 맞바꾸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기습적인 경제 침략, 미사일을 쏴대는 북한, 느닷없는 중국과 러시아의 해공군 움직임, 천문학적인 미군, 주둔비를 요구하는 미국 등 역사 이래 이러한 동시다발적인 국난은 처음입니다. 이럴 때 수많은 국민들은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합치고 촛불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나라 살림을 잘하라고 뽑아준 정치인들, 특히 한국당은 소모적인 당파 싸움을 조장하고 대기업인 현대노조는 파업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한국을 생각하는 일본 아베, 상업 마인드로 국가를 운영하는 미국 트럼프, 이들이 앞으로 어떤 자세로 한국에 공조해야 하는지 우리 국민들이 깨닫게 해주어야 합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강하고 그리고 지혜롭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